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13절 신고와 납부 세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정리할 주제는 지출 증빙 관리입니다.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자주 묻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출 증빙 관리의 기본 원칙은 요렇답니다. 법인이 돈을 지출한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돈 나갔다는 증빙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출 증빙이 있어야 된다. 무슨 지출이든 간에. 됐죠?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그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줄여가지고 지출 증빙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돈 나갔다 씁니다 라는 증빙을 딱 받아 가지고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답니다.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된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5년 동안 보관하십시오 라고 규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모든 세법 보면 기본적으로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자, 지출 증빙이란 돈 나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거래명세서, 계약서, 지로영수증, 간이영수증, 송금증 뭐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돈 나갔습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딱히 뭐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거 보십시오. 돈 나간 거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지출증빙이 됩니다. 그거를 딱 구비해가지고 5년 동안 보관해라고. 거래 형태에 따라서 지출증빙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거래 형태가 다양해서 뭐 이렇게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반드시 법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출증빙은 바로 요걸 합니다. 송금증. 송금증은 어떠한 거래든 간에 반드시 그 부분을 딱 송금증은 챙기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송금증이 뭡니까? 법인 통장에서 저쪽으로 돈이 나갔습니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지요? 그 말은 즉슨 법인의 모든 지출은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법인 통장에서는 돈이 한 푼도 안 나갔는데 요거 비용입니다라고 장부에 적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겁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별표 쳐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지출이든 간에 송금증은 꼭 구비가 돼야 된다. 즉 법인 통장에서 반드시 돈 나가야 된다. 그래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에 대한 장부를 이제 대신, 회사 대신 작성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 항상 법인 통장을 일단 받습니다. 법인 통장빨 보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법인 통장이랑 장부랑 항상 맞춰가지고 그렇게 딱 장부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요게 핵심입니다. 법인은 통장하고 장부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요 표 이제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지출 성격을 무슨 지출이든 간에 지출 증빙 자체는 일단 구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지출 증빙이 좀 형태는 거래마다 다양할 수 있는데 송금증은 꼭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다. 됐지요? 자, 정리합니다. 법인이 지출하는 걸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돈을 주는 경우랑 상대방한테 재화 용역 공급받지도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돈 주는 거랑 두 개로 나눌 수 있답니다. 위에 게 많습니까? 아래 쪽에 있는 게 많습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게 많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으니까 반대급부로 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그냥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뭐 돈 퍼주려고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법인 지출의 99%가 다 뭐 위에 해당할 거고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래쪽에 있다겁니다. 기껏해야 뭐겠습니까? 기부금이지 뭐. 기부금 같은 거는 상대방한테, 기부단체한테 우리가 뭔가 받은 거 아니잖아. 그죠? 그냥 주는 거잖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이겁니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 자, 밑에 거 먼저 정리할까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 재활용료 공급받지도 않고 돈 주는 거는 뭐 기껏해야 기부금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지출 증빙을 구비하라고. 일단 법인 통장에서는 돈이 나가야 돼. 그리고 그러면 송금증은 꼭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송금증 외에 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좀 구비해 놓자 이겁니다. 기부금이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부단체 돈 주고 기부금 단체로부터 그거 받을 겁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단체로부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기부금 받았습니다라는 그 영수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거 받을 수 있으면 좋지, 그지? 그거 받아가지고 딱 챙겨놓자 이거지. 됐습니다. 그래서 송금증과 그 외에 객관적인 서류들을 챙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케이스는. 자, 이제 일반적으로 99.9%가 뭐 다 여기에 해당할 거고,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합시다.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돈이 나갈 때 또 둘로 나눈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사업자인지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비사업자인지로 나눈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사업자라면 뭘 받으라고? 별표 쳐주십시오. 적격 증명서류를 꼭 받아라. 적격 증명서류 무엇이라고요? 또 잔소리합니다. 네 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 네 가지가 적격 증명서류. 그 다음에 비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사람한테서 재활용 공급받았다고요? 돈 줄 때 뭘 하라고요? 원점 징수하라고.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거지. 뭐. 직원한테 용역을 제공받잖아. 그치? 일시키잖아. 그게 뭡니까? 용역 제공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 사람들,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는 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원점 징수하고 줘야 된다고. 요렇게 정리합시다. 별표 쳐주십시오. 그래서 사업자라면 적격 증빙, 적격 증명 서류를 줄여가지고 적격 증빙이라고 많이 부르거든. 실무에서. 그래서 제가 가끔 적격 증빙이라고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정식 명칭은 요거랍니다. 사업자라면 적격 증명 서류, 비사업자라면 원천 증수해야 된다. 요렇게 딱 정리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그리고 사업자로부터 적격 증명서를 받는 게 원칙인데, 이제 예외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답니다. 수취 면제 특례. 비록 상대방이 사업자라 하더라도 적격 증명서를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몇 가지 거래가 쭉 정리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경비 등 송금 면세서 특례. 요거는 상대방이 사업자일 때 적격 증명서를 안 받아도 되기는 돼.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법인세 신고할 때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는 요 서식을 법인세 신고할 때 첨부해가지고 제출해야만 된답니다. 그 서식에는 다른 게 아니고 돈을 쏴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자한테, 그지?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돈 얼마를 쏴주고 상대방 계좌번호는 몇 번입니다라고 그거 적는 게 요 서식입니다. 됐죠? 요거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되더라 이겁니다. 요것이 지출 증빙 관리의 큰 기본 원칙이다. 굉장히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활용료 공급받지도 않고 돈 주는 거 기부금 정도밖에 없을 거야. 거의 없다고. 자, 위의 내용으로 이제 주로 지출이 될 건데, 법인이 돈이 나갈 때는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주면 안 됩니다. 절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돈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대방한테 적격 증명서를 받았다 받던가 아니면 원천 징수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돈이 나가야 되구나라고 딱 개념을 잡으시면 틀림없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이 부분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 자, 이 내용. 이미 설명드린 내용인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업자로부터, 그지? 세원님 공급받은 거래에서는 발생한 지출. 예를 들어서 도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거. 뭐,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일 때, 그죠? 이럴 때는 반드시 적격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되고, 적격 증명 서류는 요런 거, 네 가지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원금 공급받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직원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급여 주는 거. 어이? 이런 거는 반드시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원금 공급받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출. 예를 들어서 기부금. 이럴 때는 일단 송금증은 반드시 챙겨야 되고, 그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 그거 챙겨놓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 사업자로부터 재원금 공급받는 거래라면 적격 증명 서류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두 가지 예외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취 면제 특례와 경비 등 송금 명세서 특례. 수취 면제 특례라는 것은 아무것도 그냥 안 받아도 되는 거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 특례라는 것은 적격 증명 서류 안 받아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법인세 신고할 때, 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는 서식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서식에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도 적혀야 되고, 계좌번호도 적혀야 되고, 송금 날짜, 송금 금액이 기재가 되어야 된답니다. 엄청 자세하게 기술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실무를 하다 보면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특례는 거의 적용 안한것 같아. 서식에서 요런 거 작성하는 정성에, 그냥 요 정성이면 그냥 적격 증명서를 받고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요런 규정도 있기는 있답니다. 아시겠지요? 어이. 자, 그러면 두 가지 예외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취 면제 특례랑 경비 등 송금 명세서 특례, 두 가지 예외 성격의 규정을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수취 면제 특례입니다. 적격 증명서를 아예 받지 않고 그냥 가만 있어도 된다 이겁니다. 자, 실무를 사실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요 규정 적용할 일이 잘 없습니다. 실무상 실익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있을 법한 내용들을 세법에서 전부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목이 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부 첫 글자 따가지고 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외울 만한 가치는 없고,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접근해 주십시오. 아, 들어보고, 일리 있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해해 두시면 시험에서 혹시라도 건드리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출발합니다. 먼저 소액 지출입니다. 접대비이면서 건당 3만 원 이하, 경조금은 건당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노터치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접대비가 아닌 경우라고요. 건당 3만 원 이하일 경우 노터치다 이겁니다. 우리 이미 공부했다 그죠? 접대비일 경우 건당 3만 원 초과, 경조금은 건당 20만 원 초과일 경우 적격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송금 불산입 이라는 큰 페널티가 주어졌습니다. 접대비가 아니라고요. 건당 3만 원 초과에 대해서 적격 증명서를 못 받으면 적격 증명 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매겨진다고 했습니다. 오고죠? 오고 아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접대비의 건당 3만 원 이하, 경조금은 건당 20만 원 이하라면은 노터치고 적격 증명서류에 대해서 접대비 이외의 경비라면 건당 4만 원 이하는 노터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목이 소액 지출이었네요. 자, 그다음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외국에서 물건 샀습니다. 그 외국 회사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외국 회사인데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외국에 있는 회사는 비사업자다 이겁니다. 즉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지요. 적격 증명서류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니까 외국에 있는 회사는 비사업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을 보면 외국 법인 또는 외국 개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원천징수 하십시오라고 엄청 디테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니까 비사업자이니까 원천징수 한다고 세법 규정되어 있거든요. 원천징수를 하니까 적격 증명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받을 수도 없고. 아시겠죠? 국외. 키워드 정리할까요? 소액. 국외. 그리고 저술가, 작곡가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이런 거를 면세인적용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프리랜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프리랜서로 이렇게 부가세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직업상 제공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즉 프리랜서로부터 용역 공급받은 경우,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 소득세법으로 따지면 사업소득자라고 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다 이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없으니까 적격증명서류를 발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못한다고. 그런데 원천징수를 한다 이겁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이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십시오라고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소득세법 공부할 때 그런 내용 공부했다 그죠? 특정 사업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되고 있으니까 적격증명서류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되겠다 이거지요. 됐죠? 그다음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우리가 세금 내면 결국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물건 구입했다고 그러면 적격증명서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다음 비영리법인 중에서 수익사업이 아닌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것이 없답니다. 고유번호라는 것만 있을 뿐인데 고유번호로는 적격증명서류가 발급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중 수익사업이 아닌 부분으로부터 재원용을 공급했을 때는 수취면제 특례가 적용된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 계속 봅니다.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아유 디테일하다 그죠? 행정구역상 시는 안 돼요. 읍면이어야 되고 and 그 사람이 간이 과세자이어야 된답니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읍면 지역에 소재해야 되고 간이 과세자이어야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이나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야 된답니다. 기호를 매기면 A, B, C라고 이렇게 뭐 요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런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 공급받았을 때는 수취면제 특례가 적용된답니다. 자, 일단 신용카드 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니까 신용카드 매출연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대부분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격증명서류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자, 그럴 경우 시지역이라면 이런 사업자한테 신용카드 가맹 빨리 하세요. 현금영수증 가맹 빨리 하세요라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읍면 지역은 그렇게 하기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경우 수취면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 금액이 엄청 클 거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답니다. 이미 무언가를 제출해서 보고하고 있으니까 수취 면제 특례다 이겁니다. 따로 적격 증명서를 받을 필요 없다. 공매 경매 수용도 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답니다. 이미 무언가 제출하고 있으니까 수취 면제 특례다. 토지 건물 구입하고 매매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고 요? 뭔가 이미 제출했으니까 수취 면제 특례다 이겁니다. 됐죠? 전부 이런 내용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한 기숙사가 필요하답니다. 우리 회사가 기숙사 건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회사 기숙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를 임차해가지고 사택으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주택을 여러 채 들고 있는 개인이 있습니다. 뭐 법인이 아니다? 개인이다 이거겠죠. 주택을 여러 채 들고 있는 개인이 주택 여러 채 들고 있어도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적격 증명 서류가 발급이 안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법인이 아닌 주택 임대 사업자로부터 우리 회사 사택을 이렇게 쓰는 명목으로 월세를 줄 때 그때는 수취 면제 특례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런 취지이겠네요. 됐습니다. 자, 금융보험 영역은요, 돈 주고받는 것이 전부 다 계좌를 통해서 주고받게 되어 있다면, 주고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 통장이 딱딱 표시가 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수취 면제 특례랍니다. 연체이자도 마찬가지 성격이랍니다. 도서 신문 대금도 수취 면제 특례에 해당한답니다.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금융보험 용역, 연체이자, 도서, 신문, 대금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보면 면세거래다 그죠? 면세거래이면서 이런 것들은 수취 면제 특례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묶으셔도 되고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요 두 개는 보통 통장을 통해서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수취 면제 특례고 도서신문대금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실무상 편의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실무하실 때 참고할 만 하겠네요. 도서신문대금이 한 달에 8만 원이다. 뭐 8만 원 주면서. 그러면 접대비 외의 이유이면서 건당 3만 원 초과분이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지? 굳이 도서신문대금이라면 적격증명서를 안 받아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통신용역, 전기요금에 대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치? 그냥 고지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나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지서를 밑에 자세히 뜯어보면 요 고지서는 세금계산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세는 매입소공제도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사실은 살짝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따로 수취 면제, 따로 증빙 받지 말아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택시 운송 용역.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부가가치세법 규정 공부할 때요. 요런 거래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자체를 아예 안 받아도 됩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거기에 보면 택시 같은 거가 언급되어 있었다고. 그 규정과 연결시켜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 같은 거 탈 때 어디 지방에 출장 가가지고 택시 타다 보면 택시 아저씨한테 영수증 주십시오 하면 막 안 준다고 막 그런다고 괜찮다고 아무것도 안 받아도 괜찮답니다. 수취 면제 특례. 그 다음에 전산 발매 통합 관리 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항공기의 항행 용역, 철도의 여객 운송 용역,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여객 운송업과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지요?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업종도 있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도 있고 뭐 그렇게 가군, 나군, 다군으로 업종을 정리해봤는데 그 중에서 다군, 즉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여객운송업과 입장권, 승선권, 그 입장권 발행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톨게이트비 이거 특별히 적격증명서를 안 받아도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도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뭐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런 것들을 보면 아래쪽에 있는 요런 것들 택시비, 승차권, 승선권, 항공기, 철도, 톨게이트비 요런 걸 보면 그 성격상 보면 개정과목으로 따지면 뭡니까? 뭐? 개정과목에 보면은 여비, 교통비에 해당할 겁니다. 법인 장부 기록할 때. 그죠? 그래서 여비, 교통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수취 면제 특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인정됩니다. 어떤 회사는 보면은 이런 회사도 있다고 직원이 출장 가면은 출장 가가지고 얼마 썼습니다라는 그 영수증을 따박따박 챙길 필요 없이 그냥 출장비에 대해서 출장 간 부분에 대해서 일비로 그냥 딱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서 그냥 얼마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1박 출장 가면 1일당 10만 원씩 출장비 준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회사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2박 3일로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직원이 부산에 출장 갔다 2박 3일로 그러면 출장 가가지고 얼마 썼는지는 따지지 않고 그냥 2박 3일 갔다 왔다 그러면 3일 곱하기 10만 원 해가지고 30만 원 출장비 주고 뭐 그런 회사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지출 정비가 있다 없다 없지 그지 그거는 그냥 회사 규정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그것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비교통비니까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여비교통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수취면제특례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수취면제특례에서 마지막 항목 봅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하던 경우로서 접대비 관련 지출이 아닐 때 수취 면제 받지 않아도 된답니다. 됐죠? 농어민 사업자 등록번호 없습니다. 지출 증빙 받을 수가 없어. 적격 증명 서류를 그렇다더라도 괜찮다 이겁니다. 다만 접대비 지출일 때는 안 된답니다. 자, 우리 제6절 접대비 공부할 때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 기억나십니까? 자, 건당 3만원 초과분인 접대비에 대해서 적격 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었다 이겁니다. 거기서 맨 아래쪽에 요런 내용이 있었어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했는데 그거를 뭐 재화를 농산물을 구입했다라고 합시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했는데 상대방 농어민이 사업주등록번호가 없다 보니까 적격 증명서를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요? 그때는 그 대가를 금융회사를 통해서 지급할 겁니다. 계좌 이체로 돈 쏴줄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을 법인세 신고할 때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는 서식으로 그 내용을 기재해 준다면 적격 증명 서류 받지 않은 접대비를 하더라도 송금 불사림 안 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제6절에서 공부했었고 기억하십니까? 좀 듣고 보니 이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물건 구입했다고?
그 물건을 접대 비 이외의 사유 이외의 용도로 쓴다고요? 어, 아무런 증빙 받지 않아도 괜찮아. 수취 면제 특례. 그런데 농어문들부터 직접 구입한 물건을 접대 목적으로 쓴다고? 일단 구입하는 시점에는 아무런 증빙 받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법인세 신고할 때는 나중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는 서식에 그 내용을 좀 적어주자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했을 때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세법 규정되어 있고 수업 목적상 좀 정확하게 개념 이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수취 면제 특례의 맨 마지막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 이제 수취 면제 특례 지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 특례 경비 등 송금 명세서 특례 이제 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실무를 할 때 경비 등 송금 명세서 특례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는 서식에 적어야 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계좌 이체했을 때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적으면 되겠지. 그리고 상대방의 계좌번호 엄청 길잖아, 그지? 무슨 은행의 계좌번호 몇 번입니다. 그리고 쏴준 금액, 그리고 돈 쏴준 날짜, 뭐 그런 것들을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거 적는 정성에 그냥 적격 증명 서류 받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상 실익이 별로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세법에 이런 규정이 있고 시험에서도 가끔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단 구경은 해두자 이겁니다. 절대로 외울 수는 없어. 그냥 이해를 하면서 딱딱 하나씩 아 일리 있구나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됐죠? 자, 실익이 없지 뭐 별로 높지 않은데 그나마 쓸만한 내용은 실무에서 가끔 적용될 만한 내용은 맨 위에 있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항공법에 의한 상업 서류 송달 용역 DHL, FedEx 이런 거 그죠? 국제 국가 간에 이렇게 물류 이동할 때 사용되는 물류 회사다 이겁니다. 그런 회사에 대해서 지출이 있을 때는 적격 증명 서류 받지 않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요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굳이 요 규정이 왜 있는지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겠지요. 자, 우리 회사는 수출과 수입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국제간 물류를 많이 국제간 물 그 DHL, FedEx를 많이 이용하는데 국제간 물류 이동에 있을 때 그 하나의 회사에 지정해 가놓고 우리 회사는 그 회사하고만 거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건마다 적격 증명서를 받지 않고 그냥 한 달치 대가를 그냥 한꺼번에 쏴주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럴 때는 좀 편리하시라고, 실무할 때 좀 편리하시라고 돈 쏴주는 그때에 대해서만 그냥 그 내용을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는 서식에 적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우리가 건물을 산다, 땅을 산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죠? 그때 자, 우리는 이제 부동산 구입했다라고 가정합시다. 건물 구입했어. 자, 건물 구입하면 건물값을 우리한테 부동산 파는 회사로 이제 쏴줄 거고 돈을. 그때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아마 돈 쏴줄 거다 이겁니다. 공인중개사 한테서 적격 증명 서류 받으려고 일부러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또 일일이 가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돈 쏴주는 그 내용만 그냥 경비 등 송금 명세서에 적으면 되도록 특례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그나마 실무에서 쓸만한 내용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있는 농어민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로서 접대비 관련 지출인 경우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이미 공부했으니까 동그라미 합시다. 자,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실무상 실익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굳이 수업 목적상 일단 구경은 해두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씩 설명 시작할게요.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 내용이 전부 간이과세자 어쩌고 저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내용.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우리가 공급받는답니다. 우리 회사 사무실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가 건물이 없다 보니까 남의 건물 세를 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간이과세자래요. 그러면 우리 회사 사무실 월세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고 적격 증명 서류 받지 않고 돈 쏴주는 내용이 돼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는 서식으로 그냥 반영시켜도 오케이 인증해 주겠다 이겁니다. 페널티 없이. 됐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자주 있겠습니까? 자주 없을 겁니다. 자, 간이과세자라는 거는 1년 동안 직전 1년 동안의 공급 대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을 우리 회사가 쓰고 있다 그런 경우 잘 없을 거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월세를 따박따박 주는데 1년치 합해 보면 급이 꽤 클 겁니다. 그것만 합해 보아도 간이과세자 따지는 기준 금액을 훌쩍 넘어갈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잘 없을 것 같은데 뭐 가끔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은 되어 있다. 됐죠? 자, 그리고 수취 면제 특례에서도 뭐 이런 부동산 임대용역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규정 내용 읽어봅니다. 수취 면제 특례에 있었던 내용. 법인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수취면제특례였습니다. 정확하게 따집니다. 경비 등 송금 명세서에 있는 내용은 부동산 임대용역입니다. 우리 회사 사무실 월세 주는 거에 대해서 요거 규정 적용하는 거다 이겁니다. 수취면제특례는 뭐라고? 모든 부동산 임대용역 아니야. 주택임대용역이었다 이겁니다. 부동산 중에서 주택임대에 대한 용역만 인정되더라 이겁니다. 우리 회사 사택이 필요합니다. 직원들 기숙사로 쓸 건물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가 기숙사 건물이 없으면 남의 건물 빌려가지고 사택으로 쓴다 이겁니다. 그럴 때 적용되던 게 수취면제 특례의 내용이었고 그 건물 주인이 법인이 아닐 경우 그때 적용되는 거고 지금 보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주택임대용역이 아니고 그냥 모든 부동산 임대용역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됐죠? 세부적이지만 수업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 우리가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는데 간이과세자라고? 그러면 이 규정 적용된답니다. 퀵 택배 그죠? 그런 게 운송용역이 되겠다 그죠? 그런 거를 용역 적용받고 돈 주는데 그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요 규정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적용될 일이 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퀵 택배 아저씨들 전부 기업 소속이고 그거 대기업입니다. 간이과세자일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적용하는 빈도는 거의 없을 거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이 규정 적용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랍니다. 법인이 안 되다고요? 개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개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랍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곰 인형 만드는 회사입니다. 곰 인형에서 이제 눈을 붙여야 되거든요. 눈 붙이는 임가공 작업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눈 붙여주는 그런 아줌마들 몇 분을 몇 분들한테 이렇게 요거 좀 붙여주세요라고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을 쏴줄 겁니다. 그 개인 아줌마들은 돈 받는 거 무슨 소득에 해당합니까? 곰 인형 눈 붙이는 걸로 먹고 산다? 그러면 사업 소득일 거고요. 부업으로 눈 붙이고 있다? 기타 소득일 겁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할 거다 이겁니다. 원천징수 할 건데 금액이 너무 작다던가 또는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라 가지고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어떻게 경비 등 송금 명세서에다가 돈 쏴줄 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랑 얼마 돈 쏴주는지 그런 내용을 적으면 오케이. 페널티 없이 넘어가 주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 마지막 내용 통신 판매를 통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인터넷으로 물건 산다 이겁니다. 자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터넷으로 물건 샀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조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물건 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조회했을 때 또는 뭐 인쇄했을 때 보면 자, 우리가 물건 샀는데 G마켓이라는 통신 판매 업체 인터넷 쇼핑몰로 말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을 통해서 A회사 의 물건을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한 사람이 누구로 찍힙니까? 당연히 A라는 회사로 찍힙니다. 그런데 A회사라고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맨 위에 란을 보면 뭐 이렇게 보면 네모 테두리가 있으면 네모 테두리 위에 연한 글자로 이상한 이름의 회사가 보입니다. 다날 이니시스, 뭐 모빌리언스 뭐 이런 이상한 듣도 보다 못한 회사 이름이 연하게 찍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라는 거랍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요? 그 결제해서 빠져나가는 돈을 받았다가 그 돈을 A회사로 바로 토서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 사는 거 문제 없어. 그런데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 처음 생겼을 때 초창기에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을 사면 일단 돈이 인터넷 쇼핑몰로 간답니다. G마켓으로 돈이 일단 간다 이겁니다. 대금 결제 시스템이 G마켓에만 있었다 이거지. 그래놓고 G마켓은 돈 파붙은 부분에 대해서 거래내역 명세서 성격의 증빙을 그냥 하나 띄워준답니다. 그거는 세법에서 전혀 적격 증명 서류로 정식 서류로 인정을 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 샀을 때 뭔가 증빙 같은 게 나타나지만 세법적으로 전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라는 회사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 구입한 우리한테 직접 세금 계산서를 쏴주어야만 증빙이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지? A라는 회사가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 산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추적할 겁니까? 일일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지출증빙 관련 규정에서 고려한 경우 통신 판매를 통해서 재화 용역 구입했는데 적격 증명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궁여지책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는 서식에다가 뭔가 기재하면 페널티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했었다 이겁니다. 궁여지책으로
인터넷 쇼핑몰 처음 생겼을 때 초창기에 지금은 전혀 필요가 없는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규정이 삭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무 안 하신 출제원이 들어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혹시라도 이론평 문제 지문으로 등장시킬 수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서 삭제되지 않은 문구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익은 전혀 없는 규정입니다. 됐죠? 이렇게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는 다소 좀 영양가 없는 규정 공부해 보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출증빙 관리에 대해서 자, 원칙적인 내용 공부했고 수취 면제 특례, 경비 등 송금 명세서 특례라는 두 가지 특례 예외 규정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 지출증빙에 대한 페널티 정리하는 겁니다. 생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냥 표로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우리 회사의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출증빙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출증빙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지출증빙은 뭐라고? 송금증이었다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회사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반드시 회사 이름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였다 이거지. 그런데 지출 증빙이 없답니다. 즉 회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적이 없답니다. 회사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적도 없는데 장부에 비용 처리되어 있다고 비용 인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그죠? 송금 불산입 되고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입니다. 대표자가 책임져야 되겠지.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일단 회사의 비용, 회사 장부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회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는 나갔답니다. 지출증빙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질 겁니다. 두 개로. 자, 먼저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사업자랍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활용료 공급해서 이제 돈 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격 증명서류를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페널티가 생길 겁니다. 페널티 생기는 거 두 개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다. 접대비냐 접대비가 아니냐. 먼저 접대비의 경우 접대비일 경우 건당 3만 원 이하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 원 이하 까지는 로터치입니다. 적격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괜찮어. 그런데 건당 3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인 접대비에 대해서 적격증명서를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송금 불산입이라는 큰 페널티가 주어진다 이겁니다.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 됐죠? 이미 큰 페널티가 매겨졌기 때문에 가산세는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자 100만 원이라는 접대비 금액에 대해서 건당 3만 원 초과한다 그지? 정조사를 하더라도 20만 원 넘어간다 그지? 오케이. 요 접대비에 대해서 적격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고 손금 불산입 플러스 세무조정 될 것이고 100만원 기타 사회유출 그러면 세금이 얼마가 늘어나는 효과입니까? 100만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율이 10%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0만원이 각 100만원만큼 각 4년도 소득금액이 늘어나고 곱하기 10만원이라는 금액만큼 이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게 송금 불산입이었을 때의 금액 효과. 됐죠? 자, 그리고 접대비가 아닐 경우입니다. 자, 접대비가 아닐 경우 건당 3만원 이하라면 노터치입니다. 적격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돼.
건당 3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적격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때는 이렇게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손금으로는 일단 인정돼. 장부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적격 증명 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매겨진다고 했습니다. 2%. 지명 관계상 그냥 직접 적격 증명 서류 미수취라고 표시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적격 증명 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그죠? 2%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겁니다. 금액 효과로 따지면 자, 100만 원이라는 접대비 외의 비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비 교통비 그죠? 여비 교통비 100만 원에 대해서 건당 3만 원 초과한다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적격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고 일단 비용으로는 인정돼 장부상. 그런데 페널티 2%가 붙는다 이겁니다. 얼마로? 금액 효과로 따지면 2만 원 요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페널티 두 가지 페널티 중에서 무엇이 더 큰 페널티냐 따져보면 위에 있는 송불산입이 훨씬 큰 페널티다라는 거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접대비 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페널티 정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은 이제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사업자 일대의 페널티였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비사업자라면 우리는 적격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다. 그지? 어떻게 하자고?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 페널티가 매겨지겠지. 뭡니까? 일단 손금으로는 인정을 해. 그런데 원천 징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이제 적용된다 이겁니다. 3%에서 10%에 이르러서 그죠? 이렇게 가산세가 매겨지더라. 3%에서 출발해서 매일마다 10만 분의 25씩 따박따박 늘어나서 10%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출 증빙 관리와 관련된 페널티를 정리해 볼 수 있다. 됐죠?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쭉 다시 한번 표로 정리된 것이고요. 주석 1, 2번 있네요. 뭐겠습니까? 주석 2번은 접대비에 대해서 건당 3만 원 초과인지 뭐 이하인지로 따지는데 경조금은 20만 원이다 뭐 그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석 1번은 뭐겠습니까? 자, 적격 증명 서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용카드 매출연표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연표의 경우 다른 내용에서는 법인카드인지 임직원 개인카드인지 전혀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임직원 개인카드도 적격 증명서류로 다 인정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only 요 접대비에 대해서만은 적격 증명서류가 무엇이냐면 신용카드 매출연표에서 임직원 개인카드는 인정 안 되고 only 법인카드만 접대비에 대한 적격 증명서류로 인정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접대비만은 예외적으로 임직원 명의카드는 안 되고 법인 명의카드만 되더라 이겁니다. 됐죠? 이런 내용이 주석으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됐죠? 자, 제13절에서 이러한 내용들 정리했었습니다. 중간연합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었다 그지? 직전 사업년도에 납부했던 금액의 절반만큼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고 이번 6개월 동안에 대해서 가결산해가지고 세금 구하는 방식도 있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 배웠고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비영업 대금 이익과 그 외의 이자 소득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고 원천징수 세율은 비영업 대금 이익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그 외의 이자 소득은 14%였습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필수적 첨부 서류 우리 정리했었다 그지요. 분납할 수 있는 금액 계산하는 거 우리 연습해 보았습니다. 가산세에 대해서 종류 쭉 살펴봤고요. 중복 적용 배제 감면 한도 뭐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출 증빙 관리에 대해서 기본 원칙과 특례 두 가지 페널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 기출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문제 1번. 다음은 법인 세법상 법정 서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해당 3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서식이다. 맞지요? 2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은 법인의 세무상 자기자본총액 즉 순자산, 세법상 순자산을 계산하는 서식이다. 맞다 보지요? 3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는 유보금액에 대한 기말잔액을 계산하는 서식이다. 맞다 그지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모든 세무조정 항목을 나타내는 서식이다. 세무조정의 대부분이 기재가 되고 빠지는 게 두 가지 있었다 그지요? 뭐였습니까?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과 이월된 기부금에 대한 송금산입고 그거 두 가지 항목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요 단어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렸다 이겁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되네요. 됐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필수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필수 첨부 서류 아닌 걸 찾는 겁니다. 1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맞다 그지요? 2번 재무상태표 맞습니다. 3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맞고요. 세무조정계산서 맞습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사실은 서로 다른 내용인데 그지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문을 쭉 제시했네요. 어쨌든 둘 다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현금흐름표 이런 부분은 제출하면 좋고 뭐 안 해도 그만 뭐 그렇게 정리했었습니다. 문제 3번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로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중소기업은 각 3년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급 공제 신청하여 직전 3년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맞다 그지요? 2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경감한다. 이런 규정 본 적 없다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3, 4번 지문 확인합시다.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엄청 뭉뚱거려가지고 제시했네요. 사실은 실무에서 많이 써먹는다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설명하는 내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일 경우 업종이 무엇인지 수도권 아닌지 밖인지 소재하는 곳이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감면을 쫙쫙 해준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4번 중소기업은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것도 엄청 애매하다 그지? 문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분석해보면 이것습니다. 최저한세 따질 때 감면점 과표 곱하기 중소기업은 7%였고요. 중소기업 아닐 때는 이거보다 좀 높았다 이겁니다. 그거를 의미한다. 됐습니다. 됐지요? 문제 4번. 다음 중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에 있어 소득세법상 적격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인 것은? 이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출증빙관리라는 내용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법인세 신고할 때뿐만 아니라 소득세 중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뭐 소득세법상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렇게 출제가 된 거다 이겁니다. 자, 내용 풀이하는 방법은 우리 조금 전에 법인세법에서 배웠던 지출증빙관리 그지요? 그 내용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다. 1번
택시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택시비는 수취 면제 특례였습니다. 괜찮다. 괜찮다를 어떻게 표시할까요? 가산세 대상 아니다. 뭐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다음 토지를 1억 원에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매매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했다. 이런 거 수취 면제 특례였다. 그죠? 괜찮다. 3번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200만 원을 지급하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을 우리가 제공받았는데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고 그때 경비 등 송금 명세서 특례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괜찮다.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다. 그지요? 자, 분석해 봅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빵집 간이과세자이고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랍니다. 자, 여기서 빵을 5만 원에 구입하고 간이 영수증을 받은 경우 자, 간이과세자이고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래요. 그때 수취 면제 특례라는 게 인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다만 은면 소재 지역이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과천시 시 지역이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정식대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페널티 매기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너무 디테일하다 그죠? 은면 소재 지역인지 시 지역인지 그거까지 따져보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네요. 오,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구나. 됐습니다. 문제 5번 봅시다. 주식회사 인천산업에서 업무 관련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경리부장 개인이 5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날 현금으로 정산받은 경우와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기준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그지? 법적 의무에 따라서 증빙을 받아야 될 거다. 1번. 자, 틀린 내용 찾는 문제입니다. 첨부된 증빙이 개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고 접대비라면 전액 손금 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맞다. 그지? 접대비는 특이하게도 법인카드만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카드는 인정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첨부된 증빙이 개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고 직원 회식비라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인정된다, 그지? 접대비 아닐 경우는 개인카드 쓰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겁니다. 적격 증명 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뒷부분이 틀렸다, 이겁니다. 적격 증명으로, 적격 증명 서류로 인정되므로 가산세도 낼 필요 없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으므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개념을 잡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좋다. 문제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두자.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고 3, 4번 확인합시다. 3번. 첨부된 증빙이 간이 영수증이고 간이 영수증 법에서 전혀 인정 안 하는 증빙이다. 광고 선전비라면 선금으로는 일단 인정돼. 그런데 적격 증명서로 수취 부성시 가산세는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지? 됐습니다. 4번 첨부된 증빙이 개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면 경리부장의 연말 정산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 지출액에서는 이를 제외해야 된다. 이 부분도 설명드렸다. 그지? 그래서 법인 차원 뿐만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됐죠? 자, 문제 6번 봅시다. 다음은 법인세법상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법인의 소득세 부담액 요구 기타 사유유출로 소득 처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 초과액 기타 사유유출 맞고요.
지출 증빙 누락 접대비 좀 애매한 문구다, 그지? 무슨 뜻입니까? 접대비인데 지출 증빙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법인 통장에서 돈 나간 적이 없다 이거지. 그런데 접대비로 인정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 그지? 송금 불산했대고 소득처분은 뭘로요? 대표자가 책임져야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꼭 접대비가 아니고 뭐 다른 걸로 제출해 제시해도 되잖아, 그지? 지출 증빙이 누락된 뭐 복리후생비 뭐 그렇게도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접대비를 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썩 좋지 않은 문제고요. 설명이 좀 충분하던가 지문에서 그렇지 않고 그냥 달랑 이렇게만 해가지고 이게 기타 수준 아니다 뭐 이렇게 발라낸 문제 썩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문구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미안합니다. 뭐 출제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자, 4번 마지막 확인합시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에 대한 원천지수세 요거 그죠?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 한다고 했습니다. 원천지수된 부분은 어차피 나라로 기속됐으니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13절 내용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